Ayo, Sunho, yeah. Give me some beatboxing right here. I'm ready. Get down to this. Everybody knows my name, bring it up, G-O. 전능의 매력, let's go, 주는 승어, take four. You know who the best is. "왜 그 학교였을까? 왜 그 교실이었을까? 나를 기다리던 그곳, 교실 안 풍경은 늘 비슷하다. 저마다 꿈은 달라도 친구란 이름으로 함께하는 공간,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실이다." 난 네 선생이고, 어? 넌 내 학생이고, 뭐 그런 거지. 헐, 몸이? 아, 진짜. 야, 수업 좀 하자. 어? 쟤는 미르다. 누나 다섯에 막내 아들이란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남자들보다 여자애들 사이에 껴있다. 부러운 자식. 그러나 난 저 자식의 성 정체성이 의심된다. 쟤는 이준이다. 생긴 건 있어 보이지만 미래의 밥이다. 순진한 자식. 게다가 찌질하기까지. 모태솔로인 이유를 알 것 같다. 인정하기 싫지만 마치 나를 보는 것 같다. 자식, 봄 잡기는. 승우는 학교 짱이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와 싸우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대체 알 수 없는 놈이야. 저 녀석은 천둥이다. 런던, 밀라노, 뉴욕, 캘리포니아, LA, 비버리힐즈까지 외국 전역에서 초중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거기에 알아주는 글로벌 근대그룹의 후계자. 나는 바다 냄새 나는 천둥이가 좋다. 저 녀석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자, 이제 직접 수업하자. 자, 깜짝이야, 쌤! 아, 이거 떨어뜨릴 뻔했네. 웬 포야? 어디? 누구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싸주신 건데. 아, 참! 오늘 유명한 여자애 하나 전학 온다면서요? 걔 장난 아니라던데.
오늘 새로 전화가 온다는 애가? Yeah. It's time to go to stage. 또 한 번의 전화. 새로운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등 돌려야 했던 학교, 친구들. 그래도 애써 나를 응원한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진짜 친구와 손잡고 웃을 수 있을 거야. 나는 18, 꿈 많은 여고생이니까. 교실한 세상. 그곳은 우리들만의 세계다. 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은 나를 보고. 한눈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날 가슴 뛰게 한다. 나를 환영해 줄까? 나한테 먼저 다가와 줄까? 누구세요? 아, 그 전학생. 네, 죄송해요. 제가 교실을 못 찾아가지고요. 에이, 아니에요. 들어요. 인사해. 안녕, 내 이름은 모렌이야. 모렌이? 만나서 반가워. 나도 미트. 선생님? 저 어디 앉아요? 내 옆에. 아, 아니다. 그 자리 비는 데가 있나? 쌤, 여기요. 제 옆자리 비었는데요. 아, 뭘? 아, 빨리 뒤로 빨리. 어, 지금 당장 황급히 빨리. 괜찮겠니, 레니아? 네, 전 좋아요. 첫 등교, 첫 짝꿍. 모두 설렘을 가져오는 단어다. 하지만 나를 향한 시선들에 살짝 불안해진다. 이럴 땐 그냥 웃으며 즐겨도 되는 걸까? 만나서 반갑다. 안녕. 촬영.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첫 행운은 내 편인가 보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 자꾸 반 아이들 표정을 살피게 된다. 쌤도 봤어요? 뭐야? 아무튼 쌤도 봤냐고요? 아, 간지러워요. 나 눈가난 남자라고. 봤어요. 야, 완전 이쁘던데. 선생님, 걔가 어떤 애인지나 아세요? 네? 지유? 저 선생님 아닌데요. 뭐야, 아저씨. 비켜봐요. 뭔 너무 여자가 이렇게 지저분하대. 뭐야? 이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하여간 남자들은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암튼 걔 이전 고등학교에서 전학 온 거 알죠? 근데요? 아우, 답답해. 걔가 떴다면 학교가 난리가 났잖아요. 아, 진짜요? 네. 애들 조심해야겠어요. 아직은 혼자가 편하지만 혼자의 시간은 두렵기도 하다. 야, 너 이름이 뭐라고? 모레니? 암튼 나 아라님 신기 불편하지 않게 알아서 잘해라. 알감? 야, 너 지금 실실 쪼겠냐? 아, 참아. 오래전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다. 하지만 반 친구를 모델로 그리는 그림이 어쩐지 좀 낯설다. 저렇게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플 텐데. 조금 미안한 마음도 생긴다. 힘든 내색조차 없는 저 아이. 준이는
무한전 착한 친구인 걸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우리 레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나? 몸매 좋고. 아 저런 거? 저거 다 뽕이야 뽕. 저거 내가 봤을 때 필러 맞은 거야 필러 어깨. 그리고 날렵한 턱선? 턱선? 저거 내가 봤을 때 보톡스야 보톡스. 그리고 또 좀 부작용 난 거 같아. 이상하다. 춤도 잘 추면 좋고. 춤은? 내가 제 저번에 한번 춤추는 거 봤는데 뭐랄까 내가 느낀 거는 좀 오진 것 같더라. 그리고 웃는 게 이쁜 남자? 아 웃는 거 하면 나지. 미리 미소. 너 진짜 웃는 게 예쁘구나. 너도 예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준이 수고했다. 내년 다 그려. 야 역시 너는 그림. 레니가 그림은 조금 못 그리는구나. 아니야! 이거 아까 레니가 이거 그린 거잖아, 아까. 어? 준이가 늘 핀잔 뜯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날 감싸주는 고마운 비르. 하지만 순진한 준이한테도 마음이 쓰인다. 준아! 오늘 고생 많았어. 너 되게 자세히 보니까 잘생겼더라. 햇살이 좋아 기분도 좋아 어디든 함께 가볼까 너와 둘이서 loving you. Oh baby one. 춤을 추는 승우는 학교 짱이란다. 미르의 기쁨이 아니어도 한눈에 느껴진다. 승호에게 춤은 18 청춘의 유일한 꿈이라는 게. 춤추는 순간 눈빛이 살아나는 친구 승호. 그래서 다들 승호의 춤을 좋아하나 보다. 내 눈에도 춤추는 승호가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다. 승호야, 아직까지 연습한 거야? 되게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해. 파이팅. 날 보는 승호의 눈빛은 어떤 의미일까? 야, 야 너 아까 미술 시간에 렌이랑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는데? 아까 보니까 되게 친해 보이더만. 나 아시다시피 모태솔로잖아. 나도 연애 한번 해보자. 누구랑? 레니. 야 넌 안 돼. 왜 안 돼? 아 솔직히 그게 학습으로 되냐? 이거는 말이야 뭐랄까 본능이지 못해 본능. 뭐 하고 나는 거 알가? 야 진짜 치사하게 씨. 재능 기부 좀 해. 내가 그러면은 내가 또 시킨 대로 다 할게. 그래? 그럼 형이 딱 하나만 알려줄까? 어. 특급병인데 여자들은 그냥 뭐 별거 없어. 저스트 딱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 스킨십? 그래 스킨십. 여자들은 뭐 별거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이렇게 넘겨준다거나 가벼운 이렇게 볼터치 하나에 그냥 훅 간다고. 이런 거에 끝나 여자들은.
있어봐.